안녕하세요, 소피아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속눈썹 연장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속눈썹 연장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질문 주신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저는 속눈썹 연장을 그렇게 많이 해보지 않았어요. 한 10년 전에 해보고 지금 처음으로 하는 거라서 거의 그냥 처음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저의 얘기가 절대적이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제가 해보고 느꼈던 점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같이 질문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저는 하기 전에 인스타그램으로 엄청 많이 찾아보고 샵을 골랐는데 서울대 입구에 비마이래쉬라는 곳이 충혈도 안돼 있고 되게 가지런히 시술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거기에서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게 길이가 8mm부터 12mm까지 있더라고요, 제가 시술 받았던 곳은. 그래서 저는 제일 긴 길이를 11mm로 해주시고 나머지는 조금 자연스럽게 섞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모의 굵기는 세 번째로 굵은 굵기로 시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언더래쉬도 같이 시술을 받았고, 그리고 컬은 D컬로 시술 받았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저는 완전 뽀짝 올라간 속눈썹을 선호하는 편이라서 D컬이 제일 컬이 바짝 올라가 있는 것 같아서 D컬로 시술을 받았어요. 저는 특수컬 추가와 언더래쉬 추가를 해서 총 8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냥 제돈 주고 제가 직접 받은 것입니다. 언더래쉬는 제가 원래 아래 속눈썹이 좀 약간 잔디처럼 나 있어서 잘 떨어질 거라고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언더래쉬를 향한 집착이 있어서 괜찮으니까 일단 한번 해봐 달라라고 부탁을 드려서 시술을 받았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바람이 좀 불었거든요. 바람이 부니까 언더 속눈썹이 다 날아간 거예요. 네, 그렇더라고요. 언더 속눈썹이 많이 없으시다면 언더 속눈썹 연장은 비추입니다. 제가 지금 시술 받은 지 3주가 조금 더 지났거든요. 이제 4주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받은 직후보다는 많이 이제 속눈썹이 떨어지긴 했는데 제 원래 속눈썹보다는 아직 좀긴 길이고 리터치를 안 받은 것 치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속눈썹 연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인조 속눈썹을 붙였을 때 눈이 좀더 답답해 보이고 오히려 눈이 더 작아 보인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는데 속눈썹 연장은 그런 느낌이 없었고 제가 연장 받기 전에도 아, 좀 답답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좀 걱정했었는데 전혀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눈썹 연장을 더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속눈썹 연장하면은 뷰러를 일단 애초에 할 수가 없어요. 뷰러를 하면은 이제 제가 연장한 속눈썹이 이렇게 우수수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아예 연장을 하면은 뷰러를 하지 못하는데 보시다시피 아주 뽀짝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내 속눈썹이 좀 처져 있는 속눈썹이다 하면은 이 처져 있는 속눈썹에 이렇게 뽀짝 올라간 속눈썹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네 둘 사이에 이질감이 있겠죠? 일단 연장해보신 분들이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속눈썹 연장을 했을 때 이제 오일 베이스의 제품을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워터 제품으로 세안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화장솜에 클렌징 워터를 묻혀줍니다. 얘를 이렇게 접어서 최대한 속눈썹에 손상이 안 가게끔 이렇게 닦아내듯이 지워주고 있어요. 세수할 때도 너무 막 뻑뻑 눈썹을 막 벅벅 비비거나 눈을 막 이렇게 이렇게 하거나 하면 당연히 속눈썹은 정말 비가 내리듯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최대한 눈가 부분은 부드럽게 닦아내는 정도? 그리고 속눈썹이 살짝 젖어 있을 때 이런 스크류 브러쉬로 이렇게 빗어줍니다.
자주 빗어주지 않으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얘네가 엉키고 방향이 뒤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우산처럼. 그래서 평소에 세안하시고 이렇게 스크류브러쉬로 잘 빗어서 결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샵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갔던 샵에는 그 인스타그램 페이지에 주의사항이 적혀져 있었어요. 접착제에 알러지가 있으시면 시술이 안 된다고 써 있었거든요. 미리 샵에 연락을 하셔서 제가 이런 거에 알러지가 있는데 한번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고 뭐 패트 테스트를 이렇게 손목 안쪽에 받아보시고 나서 뭐 다음날 괜찮으면은 그때 시술을 받으시던지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얇고 숱이 없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속눈썹 위에다가 인조 가모를 이렇게 붙이는 거기 때문에 원래 속눈썹이 많으신 분들은 더 풍성하게 연출을 하실 수 있고 저처럼 이제 얇고 없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덜 풍성하게 이렇게 시술이 되겠죠. 이것도 다 비닉빈 부익부더라고요. 저는 펌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제가 직접 해봤었어요. 저는 펌도 되게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연장을 받아보니까 연장이 더 좋더라. 연장이 확실히 더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죠. 근데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속눈썹이 길고 조금 굵은 모다 하시면은 저는 그냥 펌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10년 전에 했을 때는 눈이 정말 무거웠어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 기술이 발전했나 봐요. 굉장히 가볍더라고요. 뭐 시술 받고 나와서도 불편한 느낌이 많이 없었고 속눈썹 연장을 했다고 눈이 아주 무겁던지 이런 느낌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안 시렵더라고요. 이게 근데 모든 샵이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주 여러 군데에서 받아본 게 아니다 보니까. 근데 제가 갔었던 샵은 별로 그렇게 시려운 느낌은 없었어요. 근데 받은 직후에는 아무래도 조금 약간 시렵다? 시렵다라는 느낌이 조금씩 있긴 했어요. 약간 눈물이 날 것 같은? 뭔가 마르고 나서는 전혀 시려운 느낌이 없고 일상생활 할 때도 당연히 시려운 느낌이 없고 삶의 질이 굉장히 올라갔죠. 일단 저는 화장을 할 때 거의 80%가 속눈썹에 시간을 투자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싹 다 빠진 거죠. 그래서 그냥 눈썹 그리고 입술 바르고 조금 이렇게 문질문질해서 볼에 칙칙칙 하고 그냥 나가요. 너무너무너무 편하네요. 근데 치명적인 단점은 속눈썹이 가끔씩 내 눈을 찌를 때가 있다는 거. 처지고 뒤틀린 아이들이 눈을 찌를 때가 있다는 거. 그것만 빼면 굉장히 편안하고 삶의 질이 많이 올라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점이 어쨌든 눈 건강에는 굉장히 안 좋으니까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부분 잘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뷰러하고 마스카라하고 그리고 그 마스카라를 또 지우는데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몇 가닥씩은 좀 조금씩 빠졌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면 이게 그렇게 많이 빠진다는 생각은 잘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인조 속눈썹이 떨어질 때 무조건 내 속눈썹까지 같이 뽑는 게 아니라 속눈썹만 탈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저는 러시안 볼륨은 아니고 그냥 속눈썹 연장을 D컬로 시술을 했습니다. 근데 러시안 볼륨은 제가 안 받은 이유가 되게 빽빽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 인조 속눈썹 붙인 것처럼 눈이 좀 답답해 보일까봐 걱정이 돼서 러시안 볼륨으로 시술을 받지 않았고 그냥 일반 속눈썹 연장으로 시술을 받았어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좋아하는 속눈썹 모양을 먼저 찾고 그리고 그런 속눈썹을 잘하는 샵을 찾아서 그렇게 해서 시술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궁금해하신
저의 래쉬 익스텐션에 관한 그런 간단한 Q&A를 해봤는데요. 궁금해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저는 조만간 다른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